뽀글르. 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에 모기유충 바로 블러드웜을 우리 우파루파에게 먹이로 줬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우파루파 친척이죠. 바로 뉴튜입니다. 뉴튜 바로 같은 도룡룡인데 뭐 파이어벨리 뉴튜 그리고 워티뉴 그 다음에 패들테일 뉴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이 세 가지 도룡룡에게 우리 모기유충을 여기 캡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완전 그냥 완전 큰 바로 짜잔 바로 원 사이즈로 된 블러드웜이에요. 왜냐면은 캡슐로 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원 사이즈로 샀는데 이게 대략 거의 한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우리 도롱뇽들에게 그리고 전에 봤던 우리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아직 지금 잘 있거든요. 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들에게 한번 블러드웜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촉촉촉 아니면 흡입을 확확 해가지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많은데요. 이게 한 10만 마리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와 10만 마리가 뭐예요? 한 100만 마리 있어요. 자 이거를 이만큼만 녹여도 사실 한 만 마리가 나올 겁니다. 이거를 바로 녹여가지고 슝 녹여서 한번 줄게요. 오 야야야 이거 봐봐. 와 친구가 엄청 잘 먹네요. 적극적으로. 오, 우와 속도 봐봐. 역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항상 반응이 좋아요. 오, 수저를 모아서 먹는 거 봐요. 오, 대박. 역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잘 먹죠. 자, 그렇다면 바로 이제 짜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패들테일. 패들테일 뉴트입니다. 자, 우리 뉴트들에게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자, 투여! 우리 도롱뇽들이 약간 좀 두네요. 지금 여기가 어제 밥을 많이 줬거든요, 사실. 그래도 오, 먹었다! 오, 앞에 먹이를 주니까 친구가 흡입을 했어요. 패들테일 뉴트는 왜 패들리냐면은 저기 뒤에 개체 보이세요? 저기 화살표로 가리키는 개체 꼬리 흔드는 게 패들을 약간 꼬리를 패들처럼 이렇게 살짝 흔들흔들 한다 해서 패들입니다. 자, 오, 자, 얘도 흔드네요. 꼬리를. 자,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죠? 이래서 패들테일이에요. 자, 얘 친구들은 먹성이 별로 안 좋네요. 야. 자, 들어가. 이 친구에게 한번 먹이를 제대로 한번. 와 제가 진짜 완전 짱 많이 넣어줬죠? 자 여기 위에도 완전 성충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. 약간 장구벌레 이렇게 생겼어요. 야 얘들아 밥 먹자. 오 먹는다. 아 이게 유리라서 잘 안 보이네. 자 얘는 계속 헤엄치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먹고 있거든요. 자 이게 도롱뇽들이 확실히 양서류 있죠. 개구리들이나 이제 도롱뇽 그리고 올챙이 이런 친구들은 진짜 모기유충을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데 제가 딴 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잘 먹고 있네요. 와 얘는 계속 흔들고 있어요. 자 먹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. 와 배가 엄청 빵빵해요. 너무 많이 먹였나봐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워티뉴트라고 해서 약간 큰 형님들이에요. 약간 거칠거칠하고 약간 무섭게 생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자 굉장히 느릿느릿해가지고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자 바로 한번 이 모기유충 바로 투여해볼게요. 야 우리 워티뉴트 형님들 계신데 바로 투입. 우와 와 블러드웜이라 색깔이 빨간 물이 나오죠. 자,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오 우리 뉴트 형님들이 먹성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자
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게 먹성이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도롱뇽이들이랑 개구리들이 모기유충을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 것이죠. 자, 여기 머리를 내리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물이 굉장히 뿌예요. 모르겠어요. 양서류들 몸에서 약간 기름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유투 친구들 그리고 개구리들이 모기유충 굉장히 잘 먹어주네요. 네, 다음에는 더 잘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